네, 안녕하세요. 좋은 나무 진경태입니다. 반갑습니다. 벌써 아침 저녁으로 이제 찬바람이 이는 듯합니다. 가을로 접어드는 기로에 있지 않나 싶은데요. 벌써 시중에는 동백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. 동백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죠. 지금 만지고 있는 이 동백은 감중두라고 해야 되나요? 예, 녹색으로 무늬가 들어가 있는데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. 분홍으로 피는 향동백이거든요. 제가 판석에 심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동백을 선택을 했습니다. 판석을 보여드리지 못했는데요. 좁으면서 길다랗게 생겼습니다. 그래서 그 판석 화분의 스타일을 나무를 맞추기 위해서 거기에 따라서 만들고 있습니다. 한쪽으로 흐름이 이제 쓰러져서 흘러가는 그런 스타일로 만들고 있거든요. 철사를 감고 있는데, 이 다음에 영상 올릴 때 한번 하든지, 옆에 동백들이 또 있죠. 뭐 쌍강, 삼강,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, 철사 거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좀 자세하게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 하고 싶은데요. 조회수가 많이 나오질 않더라고요. 그러니까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서, 제가 철사를 감아서 만드는 작업들을 잘 하지 않게 되네요. 그래도 한 번은 보여드리고 싶은데, 철사 감는 거. 지금 현재 감는 것은요, 쌍줄기, 쌍강 형태인데, 줄기에 철사를 감을 때에는 중간 정도는 제가 두 가닥을 감거든요. 약간 좀 굵은 듯한 철사를 두 가닥을 감는데, 왜 그러냐면, 충분하게 하나라도 라인 들어갈 수 있지만, 좀 급격하게 라인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잘못하면은 줄기가 터지게 됩니다.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힘을 많이 받는 중간 정도는 제가 두 가닥을 감아주거든요. 그 중간 위로 이제 한 가닥이 올라가고, 그러고 난 다음에 장가지들, 철사를 감을 때는 바로 위에 있는 거, 지그재그로 그렇게 감아 올라가면 간단간단하게 감을 수가 있죠. 제가 지금 이렇게 이제 시기가 아닌데, 뭐 장마철은 감을 수도 있지만, 저희들이 감으면 실제로 나무가 그리 무리가 되질 않습니다. 뭐 며칠 있으면 바로 회복을 하거든요. 그런데 이제 경험이 없는 분들은 막 만지면서 이리저리 만지다 보니까 나무들이 많이 상하게 되는데, 저희들이 만지면 나무들이 거의 뭐 상하는 것 없이 바로 회복을 합니다. 지금 요 농장에서 나무를 아주 잘 키웠네요. 뿌리 상태도 좋고, 이 뿌리를 제가 이 각이지잖아요. 이게 원분에 심겨 있기 때문에 그 각진 부분을 위를 잘라내고, 또 밑에 부분, 뭉친 부분을 돌아가면서 자르면은, 그 다음에 흙을 털어내면 뿌리들이 잘 풀리거든요. 그래서 제가 뿌리를 좀 자르고, 밑에 부분도 좀 잘라내었습니다. 사실은 생명토에 나무를 심게 되면은 나무들의 상태가 아주 좋아집니다. 회복도 잘하고요. 수분도 많으면서 생명토에 여러 가지 좋은 그 성분들이 많아서 나무들이 회복을 빨리 하고 잘 살게 됩니다. 지금 이 생명토에는 제가 수태도 많이 넣었고, 그리고 부엽토도 많이 넣었고, 녹소토, 주걱토도 많이 넣었습니다. 그래서 생명토가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. 본더 제가 이번에는 그 그라인더로 이렇게 홈을 파지 않고 바로 붙였거든요. 그렇게 해도 굉장히 잘 붙습니다. 네 가닥을 올려가지고 두 군데를 묶어 줬습니다. 여기서는 이제 밑에 그 생명토 모양을 다양하게 할수 있는데, 제가 뭐 생각 없이 그냥 단순하게 만들고 있네요. 좀 생각을 해서 아주 그 뭐랄까 깊이 있는 그런 모습을 연출해야 되는데, 그냥 대충대충 성형시 하는 것 같아요.
이제 입기를 붙이는데요. 입기는 밑에 우리가 뭐이 입기를 까게 되면 밑에 흙이 많이 붙어 있거든요. 그래서 나무 분갈이 할때 뿌리를 자르는 것처럼 밑에를 잘라줘야 입기가 활착을 잘합니다. 활착을 잘하고 잘 살게 됩니다. 그래서 입기를 채취하면 밑에 두껍게 붙어 있는 흙은 다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. 네, 제가 이제 단조로 돌을 또, 예, 한 3덩어리 정도를 이렇게 박았습니다. 역시 돌도 보면 흐름이, 예, 왼쪽으로 이렇게 흘러갔죠. 아무튼 이제, 보시면 판석이 길게 생겼죠. 예, 그래서 그 판석에 따라서 제가 위에 수영을 맞췄습니다. 네, 우리가 화분에 또는 판석 아니면 돌에 심던 그옷 모양에 따라서 위에 수영이 항상 변화가 있게 되거든요. 그런 변화를 잘 맞춰줘야만이 아름다운 그런 장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저는 이제 이 가공되지 않은 판석, 길게 생긴 이 판석 개성을 살려서 오른쪽을 여백을 많이 남겼습니다. 그리고 나무와 그 판석의 그 공간미도 이렇게 연출함으로써 좀 식상함을 많이 피하려고 했습니다. 이렇게 오른쪽에 여백에 이제 초와 작은 풀분지 있잖아요. 한두 점 올려놓으면 더 모양이 나겠죠. 아무튼 이렇게 제가 가공되지 않은 판석에 만들어 보았는데요.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